네, 이어서 많은 화제가 됐었던 사건의 그 후 이야기를 알아보는 이슈 후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리먼 사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관련해서 직접 취재했던 김민재 PD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당시 자리먼 생활원 원장과 아들 그리고 교직원에 의한 성폭행 사건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죠. 예, 맞습니다. 자리먼 사건은 장애인의 탈시설부터 인권까지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를 던졌는데요. 지금도 그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영상 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시죠. 2014년 세상에 밝혀진 자리먼 내 성폭행 사건. 전주판 도가니로 불린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줬다. 당시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네. 사건이 벌어진 지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자리먼을 떠난 원생들은 어디로 갔을까? 안 좋았대네요. 여기 애들한테. 자리먼에서 나올 때요. 몸만 나오고. 시간이 멈춰버린 자리먼. 그 시계는 지금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 전주시 나들목 인근에 위치한 6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자리먼. 2015년 폐쇄된 이후 이곳은 세월의 침묵 속에 잠겨있다. 역시나 관리가 안 되고 있죠. 관리는 할 수가 없어요. 기존에 있을 때는 관리관이 나와서 이렇게 풀작업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어디가 비린지도 장애인들이 거주하던 공간에 들어간 제작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실내에는 기묘한 정막만이 흐른다. 자리먼의 시간은 그렇게 멈추어 있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고친 거잖아요. 전 원장 조모 씨 등 두 명은 지난 2009년부터 수년간 각각 원생 4명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자리먼 교사가 원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 참. 약 5년이 흐른 뒤에야 자리먼의 내막 일부만이 세상에 밝혀졌다. 가해가 있게끔 환경을 조성한 법인 이사장과 그 윗사람들은 전혀 사법적 판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벌받지 않았죠. 자리먼이 폐쇄되고 그곳에 거주했던 원생들은 자리먼을 떠나야 했다. 5년 전 그들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자리먼에서 나올 때요. 우리는 그냥 몸만 나오고 선생님들이 물건 날려주고 그랬어요. 어떤 시설로 가고 싶다 또는 뭐 자리 타고 싶다 이런 뜻을 누가 여쭤본 적이 있으세요? 선생님들이 알아서 보내고 싶은데도 보냈어. 아, 전혀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네.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때문에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그런 피해자들인데 다른 시설로 옮기는 거가 이제 대부분이 됐어요. 원래는 그런 피해자들은 피해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간의 심리 지원 치료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전혀 못했죠. 원생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다른 곳으로 보내졌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장수 베델 장애인의 집. 저기서도 비극이 있었죠. 이곳에서 생활하는 조모 씨와 배모 씨는 지난 3년간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왔는데 전주 자리먼에서 강제로 옮겨진 원생들입니다. 아이고. 학대받는 처지는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옮겨가도 또 다른 시설로 거예요. 옮겨간 장애인에게 폭행과 강제 노동 등 인권 침해 행위는 악몽처럼 반복됐다. 전원 조치 당시에 그 피해자들, 피해자와 같이 살던 사람들의 의견은 거의 100% 반영이 안 됐다고 보면 됩니다. 자리먼 원생 일부는 지역 체험 홈으로 거처를 옮겼다. 낮에는 중증 장애인 센터에 모여 시간을 보내는 원생들. 분명 자리먼 시절보다는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우리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막 우리 건들고 그럴 때가 안 좋았어. 아하. 우리한테 옷 벗기고 막 그럴 때. 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 장애인들이 바라는 건 탈시설, 완전한 자립이다. 전주시와 장애인 단체가 함께 마련한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하기 전 단계로 이들은 체험홈에서 함께 생활하며 자립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 그래도 이런 곳이 있네요. 아직 완전한 탈시설은 아니지만 자림원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자유를 느끼고 있다. 뭐 좋아요. 아파트 사는 좋아요. 얼굴에 드디어 웃음이 생겼어요. 하지만 자림원에서 나온 장애인들이 온전히 자립하기 위해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체험홈은 완전한 탈시설과 자립을 위한 과도적 단계일 뿐이다. 체험홈을 일정 시간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자립생활, 그 이후에는 완전한 독립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체험홈 단계에서 딱 멈춰져 있어서 이분들의 아직도 그 사생활, 본인들이 아주 그 자유롭게 해야 될 사생활이 조금은 통제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중간 단계군요. 소수이긴 하지만 자림원 원생 중에는 집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시설에서 나왔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혹독했다. 준비되지 않은 가정 돌봄은 가정 구성원들의 삶을 무너뜨렸다. 갈 데리고 올 수뿐이 없었어요. 그 없어진다는데 어떡해요. 시설이 없어지는데 갈 데 없잖아요. 어떡해요. 데리고 올 수뿐이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뒤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버지는 생업을 포기하고 직접 아들을 돌보며 집안 살림을 챙겨야 했다. 지원이 없으면 저렇게 되죠. 막상 그렇죠. 생활을 해보니까 내 패턴이 깨지는 것이오. 야는 완전히 붙어있다시피 하요. 일도 못하지. 근데 생활이 막막하더만요. 그러니까 생업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아들은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해 건강 악화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내가 죽고라도 가가 이제 안전한 곳 찾아서 갈 곳 있는 곳 그런 것이 좀 보완됐으면 저는 그게 바람이에요. 저게 부모로서의 바람이겠죠. 준비되지 않은 탈시설은 여러 문제들을 일으켰다. 장애인의 완전한 탈시설은 자림원 사태가 던진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 서비스가 좀 더 확대되고 확충돼야 된다. 뭐 이것들이 지자체에서 좀 해준다면 탈시설이 계속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림원이 남긴 또 하나의 과제. 그것은 바로 부지와 시설 활용 방안이다. 먼지만 뒤집어 쓴 채 그대로 남아있는 집기들. 자림원이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얼핏 봐도 완벽하게 방치가 돼 있네요. 너무 힘들었어. 하나도 안 채워져. 너무 아까운 좋겠어요. 진짜 이거 다 더 열악한 시설들 싹 정리해서 한번 보냈으면 진짜 이 여기만 공간 이렇게 보이죠? 학교는 그 정도죠. 너무 화가 나는 자림원이 이처럼 방치되어 있는 이유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 5년 전 일인데 말이죠. 폐쇄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다. 책임이 있는 전주시의 입장은 어떨까? 시에서는 이렇게 뭐 자체 활용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토에 활용 그 계획 안이 마련이 돼야지만이 도하고 시하고 아까 민간 대체 위원회하고 할 사항이에요. 이게 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럴 수는 없어요. 자림원 부지 활용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라북도의 입장은 어떨까? 장애인 복합 커뮤니티 센터와 장애인 탈시설 종합 지원 센터를 설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22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 열심히 설득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유치되리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요? 올 연말에 결정될 예정인 국가기관 사업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 그러니까 확실하지가 않은 거죠. 네. 장애인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평생 지원센터라든지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어주기를 부모들은 이제 원하고 있고요. 일부는 그 인권 침해했던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서 장애 인권 학대 현장은 교육의 장으로 또 쓸 예정입니다. 자립복지재단 법인을 누가 책임을 지고 귀속할 것인가의 문제도 남아있다. 6년째 청산 문제를 맡고 있는 홍정훈 변호사. 일단 자립복지재단을 귀속을 받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여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설인데
저희가 그래서 심지어 빨리 좀 귀속 좀 해달라고 저희가 공문까지 보내기도 했는데 아직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국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자림원 활용은 기약할 수 없는 상황. 역사적 가치 또는 인권의 가치를 좀 살리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빨리 귀속 주체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룩된 재산이거든요. 이 재산을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좀 주체적으로 나서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장님. 우리 사회에 공분을 일으킨 자림원 사건. 사건이 발생한 지 다섯 해가 지났지만 제대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장애인의 삶도 일반적인 삶과 똑같다는 거죠. 굴곡진 삶이 있는 거고 행복할 때가 있고 또는 슬플 때도 있는 것처럼 이분들이 스스로 그거를 느끼고 또 그걸 헤쳐나가고 본인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림원이 치른 희생과 오욕의 시간들 이대로 무관심 속에 방치한다면 제2의 자림원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네, 영상 함께 봤습니다. 김민재 PD, 그 영상으로만 봐도 자림원 부지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아니 이렇게 그 사무용품이라는 집기류가 방치돼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림원의 소유 주체인 자림복지재단의 청산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 관련된 당국인 도나 시 또는 국가가 좀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제 그 부지 개발에 있어서는 네. 결국은 국비를 활용한 개발이 어쩔 수 없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관련해서 도가 능동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시설 활용 문제도 물론 문제지만 저는 이제 자림원 이후에도 장애인분들의 어떤 폭행, 폭로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로 옮겨지는지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상을 보니까 뭐 갈 곳이 없어서 결국은 집으로 갔다가 또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으로 간 분의 이야기가 좀 가슴에 남네요. 네, 맞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장애인께서 그 자림원이 폐쇄될 때 네. 그 집으로 돌아가신 경우였는데 네. 사실 그분은 뭐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신 게 아닌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돌봐주실 곳이 없어서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간 경우고 예. 아버지께서는 원래 조경리를 하셨다가 네. 근데 이제 돌봄 서비스 같은 게 부족하니 본인이 이제 직업을 포기하고 그 이제 돌봄에 전념한 경우였는데요.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해 하셨는데 관련해서는 그 어떤 행정당국의 어떤 돌봄 서비스 확충이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민재 PD, 자림원 그 후를 취재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림원에서 벌어진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은 시민 여러분 누구나가 공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이제 다만 이제 그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과연 준비된 상태에서 네. 진행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 서비스의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네. 필요하고요. 시민사회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동료 시민으로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애인 시점에서 이 인권과 또 복지가 한층 성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나와주신 김민재 PD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